전국에서 모인 공직자들이 강사의 청렴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청렴하고 올바른 목민관을 강조했던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잡아 봅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청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직자 향상을 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산 초당과 백년사 등 다산의 발자취가 서린 유배 흔적들도 현장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후학을 양성하고 애민 정신을 실천했던 다산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관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다산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그 애민 정신 같은 것을 꼭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전행정부와 청렴교육 위탁을 맺은 강진 다산교육원에는 매년 7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교육비 수입이 해마다 10억 원에 이르고 교육생들이 강진을 다시 찾거나 특산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7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공직자들이 강진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직관도 확립하고 또 여기에서 먹고 자고 이런 특산물도 사가고. 다산의 정신과 기품이 서려 있는 청자의 고장 강진이 청렴 교육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